영업하신 지 얼마나 되셨다고요? 이제 1년. 1년 됐어요. 예. 쇼호스트 쪽도 관심이 있으시다고? 네. 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영업하면서 네. 어떤 영업 하세요? 저는 이제 기능성 보정 속옷이라고요. 네. 체형 관리사로서 예. 이제 저희는 이제 기능성 보정 속옷을 이제 도구로 예. 이제 고객님들 체형 관리를 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가? 제니 패션이라고. 아, 예, 들어왔어요. 어, 정말요? 예, 뭐 들어는 봤어요. 자세히는 모르는데 가끔 오셔거든요. 이렇게 어, 기능 속옷 하시는 분들이 와서 브랜드를 한번 들어갔어요. 오케이, 그러면 강의도 하시고 그쪽에서 이제 준비를 조금 해서 누구 대상으로 하세요? 이제 저희는 체형 관리사라는 이제 제도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민간으로 해서 이제 문체부에서 등록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강의를 하는 강의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한 해를 이제 맡아가지고 하게 될 것 같아서. 소리는 좋으신데 말투를 지금부터 고치지 않으면 쪼가새기겠네. 지금 말투가 하는 그래서 네. 뭐 이렇게 이런 말투가 있는데 지금은 편하게 말하시면서 이런데 강의할 때도 그렇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본인 그 브랜드 소개 한 1분만 해볼래? 아, 저희 브랜드는요, 이제 기능성 보정 속옷이라고 하면. 하면. 아, 네. 이제 벌써 한, 이제가 계속 나오는 거 아세요? 이제 하면. 오케이, 계속합니다. 아, 저희 기능성 보정 속옷은 이제 체형 관리라는. 바로 사 있는 거 아세요? 이제? 네, 오케이. 자, 이제 할 때마다 1,000원씩 받을게요. 지금부터. 체형 관리사라는 저희는 자격증 제도를 또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고객님들을 기능성 보정 속옷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고객님들을 이제 체형 관리를 해드리는데요. 네. 한 달 한 달마다 이제 아니면 주기적으로 고객님들을 이제 관리를 해드리면서 변화된 모습들을 체크해주는 전문가로서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보았을 때 요즘 같은 경우 지금 드라마를 보시던지 아니면은 이제 그냥 노출되는 많은 광고들을 보셔도 의료기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능성 속옷도 많이들 보실 수 있으신데요. 앞으로 봤을 때 미래 전망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트렌디한 직업이고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제 요 부분을 고쳐드리는 게 제 일이에요. 스피치 수업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어디서 이렇게 본인 회사 소개를 하거나 자기 소개를 할 때 이제 팁을 드리면 여기 오신 분들이 본인의 브랜드도 모르고 회사도 모르잖아요. 짧은 1분 안에 뭘 해줘야 될까요? 그렇죠.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거죠. 자, 어떤 브랜드인지 기억나십니까? 기능성 보정. 그러니까 회사 이름. 회사 모르죠? 예, 회사 이름. 회사 이름. 초콜릿 해서 못 들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빨리 얘기하는 거는 어떤 기능이 있는 속옷인지 들으셨나요? 보정 속옷이라고. 뭘 보정할 하죠? 그런데 여성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예, 없고요. 핵심적인 거는 이거예요. 말씀 중에 핵심적인 주제는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가 도와준다는 회사가 핵심인 것 같아요. 주제 맞죠?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죠. 저 같으면은 100세 시대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혈행 건강이나 암만 걱정하시는데 자세 건강도 중요해요. 왜 자세가 중요하냐? 자세가 흐트러지고 골반이 흐트러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무너집니다. 밸런스가 안에 내장까지 틀이 무너지니까 주춧돌이 흔들리는데 안에 인테리어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집이 무너져 버리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소화도 잘 되고 눈도 멀쩡하고 잘 들려요. 못 걸어요. 못 걸어요. 그럼 누가 나를 데리고 다녀야겠죠? 민폐죠. 어느 게 더 행복하냐는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는 외롭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을 때 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에요. 관절 좋아요. 근데 서 있질 못하는데 결국 골반이에요. 이런 부분을 잡아줄 수 있는 회사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정 속옷을 판매하는데요. 저희가 하는 브랜드 땡땡땡은요. 전문가들, 자격증이 있는 분들만 컨설팅을 합니다. 몇 시간, 뭐 며칠, 뭐 이런 엄청난 어려운 과정을 거친 분들이 여러분의 허리 이런 부분을 보정해주고 해주는 속옷을 관리하고요.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잘 입을 수 있게 지도도 합니다.
무슨 브랜드라고요? 땡땡땡입니다. 거기서 저는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척추나 골반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감사합니다. 예. 근데 갑자기 뭐 저희는 이렇게 가버리니까 준비가 돼 있는 않는 상태에서 제 책처럼 오픈 궁금하게 하고 갈등을 좀 일으켜줬잖아요. 그리고 빌리브 저희는 뭐 규정된 뭐 이렇게 빌리브 믿음을 줬죠. 그 다음에 무브 도와드릴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서 연락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시스템이죠. 그런 부분을 배우시는 거예요. 앞으로 배우셔야 되고. 예, 감사해요. 우리도 이렇게 이렇게 좀 일부러 잘 못 해주신 거죠? 예. 감사합니다. 농담이고요. 그런 걸 이제 도와드리는 게 저희 일입니다.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